네, 전 강의에서 해왔던 것을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복사하신 후에 두 개를 더 만들어 준 후, 이거를 하이, 얘를 헬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하이, 헬로를 적어주고요. 얘는 그냥 하이. 를 적어주고, 맨 마지막 헬프는 this is help message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앱 이것도 붙여넣어주는데요. 맨 위에는 그냥 슬래시, 얘는 슬래시 i, 이것은 슬래시 help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장 후 이걸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F1을 해서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LASPBERRY. 네, 그 다음에 LS 볼에서 CD.VS 코드에서 이웹 헬로를 파이썬 3로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에러가 뜨는데요. 우선 포트를 1234로 잡아주고 디버그 모드를 트루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컨트롤 S 라즈 PB ERRY 다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포트만 12345로 바꿔주면 현재 이 끝에 가서 그냥 슬래시겠죠? Hi Halloween 이게 나오고요. 이걸 만약에 슬래시 Hi를 적어주게 되면 여기 있는 return인 Hi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끝에 있는 거를 help로 바꿔주면 this is help message 이게 return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수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처럼 넣어줄 건데요. 우선 이걸 복사해서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num 이런 걸 받으면 def get 넘에서 넘을 처음에 그 공백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넘을 받았으면 리턴을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 포맷으로 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점 포맷. 네.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가 있을 경우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S 후에 바로 실행이 되었죠? 그러면 인터넷창을 이쪽 슬래시 뒤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icon5 이렇게 나오고,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고, 슬래시 2를 적으면 icon2 이렇게 적은 것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num을 제곱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출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Ctrl S로 저장을 해주신 후에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다시 입력하면 4가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제곱인 것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연산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HTML 파일을 불러볼 텐데요. 일단 현재 서버가 가동 중이니까 Ctrl C로 지금 서버를 종료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뉴 파일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는데, 여기다가 파일을 리스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hello HTML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HTML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타이틀에 플라스크 테스트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보디에 this is hello.html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우.html 그리고 컨트롤 S에서 저장 후에 ls로 확인하여 보시면 이렇게 템플릿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 템플릿을 들어가 준 다음에 hello html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후에 이 HTML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건데요. 렌더 템플릿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주고요. 거기다가 리턴에 렌더 템플릿을 리턴해주고 거기다가 hello html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실행을 시켜보면 this is hello.html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body 있는 부분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살짝 수정을 해줄 텐데요. h1을 H1 사이에 두면 이 안에 있는 글자 크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H1, H2 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H1, H5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S를 해서 저장을 하신 후에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글자 크기가 바뀌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h에 대해 html로 변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html을 불러줘야 돼서 이걸 적어주고요.
적어주고요. 이 뒤에 넘버 중에서 구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구요. 지금 이걸 여기로 변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인풋 진 넘. 컨트롤 S 하고 여기서도 컨트롤 S 하고 다시 인터넷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래시 안에 2를 적으면 4가 나오고 6을 적으면 3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if로 값이 있으면 넘겨주고 없으면 I don't get anything 이라고 넘겨줍니다. 네, HTML에서도 동일한 게 가능한데요. 네,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